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의 강제 성추행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라인업의 주인공은요, 그 피해 여성이 아니라 피해 여성을 현장에서 도와주었던, 그래서 가까스로 그 현장에서 피해 여성이 벗어날 수 있게끔 도움의 손길을 뻗쳤던 그 여성들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김 변호사님, 사실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범 아니냐, 그 도와줬던 여성들도 꽃뱀 아니냐, 사실은 더 심각한 비난, 인신공격성 댓글도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사실 어려울 거라는 사실은 저는 짐작은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저 목격자가 누구인지가 공개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개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김 씨, 주부, 그리고 28살 이렇게만 프로필이 공개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일단 이 네. 도와줬던 여성들이 네네. 지난 23일에 네. 그 뭐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인신공격성의 비방 댓글 100쪽을 인쇄해서 경찰서를 찾아갔다면서요. 예. 왜 찾아간 겁니까?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저기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성폭행 피해자와 함께 미리 짜고 저 호식이 사장을 성폭행범으로 이제 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꽃뱀 일당이 아니냐. 그리고 게다가 또 피해자가 그 다음날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런 꽃뱀 아니냐. 혹은 또 뭐 창 X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작극이다. 이런 식의 그런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이제 그 목격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굉장히 선의로 최선을 다해서 저 피해 여성을 도왔는데 저렇게 오해라기보다는 정말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되니까 이제 자기네들 본인들의 그런 명예훼손 감정, 그러니까 훼손 감정이죠. 그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고소를 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는 저 부분 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의율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해명 한번 듣고 다시 얘기 듣겠습니다. 네. 고소를 하러 찾아갔던 이 여성들이 고소를 할 수 없었던 이유. 경찰 관계자가 고소가 어렵다라고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해당 댓글들이 모욕성은 있지만 저 여자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A씨를 특정하지 않아서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름이 들어간 악플 등을 찾아서 다시 경찰서를 찾아달라고 안내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A씨에 대한 욕설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 A씨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A씨는 그 목격자, 도와줬던 이 여성입니다. 경찰서를 찾아갔던 여성입니다. A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일행을 말하는 건데 신상이 다 밝혀지고 실명으로 욕을 들어야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법 규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결국에 이 여성들 고소를 못하고 다시 경찰서에서 발길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규정이 이런 겁니까? 예,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명예가 실제로 훼손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다수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표지를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모 대학의 어떤 성씨를 가진 교수다. 근데 하필 그 성씨가 굉장히 특이해서 그 대학에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 뭐 두 명 정도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특정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이 김 씨, 뭐 28살 주부 뭐 이 정도까지의 프로필을 가지고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보면서 명예감정이 굉장히 훼손돼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사실상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면 훼손되는 명예 자체가 없다고 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주부예요. 김모 씨. 28살의 젊은 주부고 그 어렸던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쳤던 그렇죠. 선인이 의인인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백쪽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이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호텔에 찾았다가 이제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도움을 이제 준 거고 정말 명예롭게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특정하지 않았다. 우리도 지금 A씨가 누군지 모르죠. 그 CCTV를 봐도 누구든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고발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현행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 사람 자신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창 모라고 욕을 받고 내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데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욕 먹는 거, 내가 자존심 상한 거, 내가 명예가 훼손된 거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분명히 그걸 다 당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이유로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뭐 이런 식의 것을 그냥 방치하게 두면은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네가 다른 사람만 모르게 한다면 누구를 완전히 공격해서 거의 정신적으로 타격을 주고 뭐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막을 수 없다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번째 사건 라인업 전해드렸습니다.